쓰고 3년을 막 뭔 소리야. 3년 안에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야, 왜 이래? 왜 나도 심지어 눈썹이 없어. 근데 기억 안 나는데? 써, 써. 그래서 이제 썼어요. 넣었어. 그래갖고 유 이러. 그래서 아, 민이야, 우리 감독님 아침. 제가 이번 챔프전 때 근데 보니까 파란색 농구화를 신은 거야, 얘가. 그래서 또 우리 편 해주려고 파란색 신발 신었어? 이래. 얘가 아, 뭐래? 막 이래요. 우리가 이긴 거야. 다음날 노란색 신발 신고 나와요. 아직 콘텐츠가 릴리즈 되진 않았지만 농구는 핑계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저희 또 사무실이 아닌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국가대표로서 일단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오늘의 출연진. 꺼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이 출연진들의 과거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뭐 폭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함께 그 대표팀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현이는 저는 2015년도에 이제 16세 대표팀을 시작으로 이제 같이 했고 우리 예은이랑 혜란이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16세, 18세 그리고 이 세 명이 같이 18세, 19세 대표팀을 하면서 의기투합을 또 한 사이라서 오늘 또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현재 지금 여자 대표팀 국가대표 감독님이신 박수호 감독님이 당시 또 청소년 대표팀 감독이라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으니까 오늘 뭐 농구 대표팀 얘기도 해보고 사담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콘텐츠에 사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애들이 싫어하진 않겠죠?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안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안 미안 사과 사과. 농구는 핑계곰 많이 사랑해주세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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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언니가 막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언니 좀 프로야 역시. 뭘 프로야? 너 뭐 안 했니? 진짜 했는데요? 선글이 발랐는데요? 넌 티가 안 나잖아 발라도. 제일 크게 웃어 예은이. 아 티가 안 나잖아. 요즘엔 예은이가 밥 사줘요. 아, 예은이가 밥 사줘? 네. 아, 제가 사야죠. 갑자기 내가 낼게 언니 백수잖아. 와 이제 역시. 예은이가 짬이. 근데 난 더 웃긴 게 아니야 못해. 고마워. 벌써 시끄러. 이걸 원했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야. 한국 농구의 현재이자 미래 국가대표 3인방 박지현, 허예은, 이혜란. 사랑합니다. 오늘의 콘텐츠 이름 농구는 핑계곰. 농구는 핑계곰. 뭐 어차피 그냥 우리끼리 토크하는 콘텐츠예요. 뭐 편하게 놀다가 가시면 되는 거니까. 원래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또 오늘은 또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특별히 또 훈련을 하고 계신 곳으로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존댓말 하고 이제 편하게 얘기합시다. 오케이. 최근 근황? 저는 이제 호주에서 오자마자 국가대표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합류해가지고 지금 훈련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해가지고 팀에서 운동하다가 대표팀 소집이 돼서요. 이게 또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비시즌 좀 하다가 이제 소집 날 맞춰서 와서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훈련하고 있어? 저번 주까지 SK에서 훈련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STC 여기 삼성 남자 농구 팀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경희대에 가서 훈련하고 계속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팀 분위기 좀 어때? 어린 선수들이 많아져가지고 밝고 또 감독님이 워낙 대표팀은 즐거워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모토를 갖고 계셔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확실해? 네. 아, 근데 분위기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지금 주장이 누구야? 이슬 언니요. 아 이슬 네. 선수가 지금 주장이구나. 네. 오늘 원래 외출이라고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뺀 거야? 원래 약속이 없는 거야? 이걸로 뺀 걸로 하죠 그냥. 뭐 밖에 가서 뭐 밥 먹고 할 친구들이 뭐 예은이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팀이 끈끈했고 성적도 좋았던 터라 제가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좀 셋이 친한 아이들 위주로 뽑았거든요. 잘 좀 뽑은 거 맞지? 네. 친한 거 맞지? 네. 그치? 이렇게 더듬어. 친한 거 맞지? 아니 나도 막상 하려니까 또 어색해. 이게 뭔가 우리 사무실 방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또 느낌이 좀 다르네.
나 또 편한 사람이라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전화. 와서 또 전화. 긴장되는데? 아 저 근데 그거 봤어요. 어떤 거? 그 한일전 방송 나도. 하는 거. 아 한일전 하는 거 봤어? 네. 재밌었어요. 그때도 긴장 많이 했다. 그래 보였어. 이번에 그럼 우리 16일 뒤에 나간다고? 네 저희 16일 날 출국이에요. 어디랑 해? 이제 멕시코 가가지고 말리랑 베네수엘라 그리고 체코. 사전 예선에 예선? 네. 훈련 기간이긴 하지만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잖아. 지금 경기는 좀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죠. 일본은 아무래도 저 같은 신장에 다들 보면은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도 포지션이 다 작은데 뭔가 거기서 자기들이 상함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다 있어서 자기만의 색깔로 좀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얘는 몰라요. 경기 안 봤을 거예요. 아, 경기를 안 봤어? 혜란이가 자기 농구. 아니 혜란이가 근데 막 관심 되게 많아요. 저한테 언니 뭐 일본이랑 미국 한 거 이거 막 찾아달라고 지가 찾지 찾아달라고. 아니, 찾아달라고 아니야? 아니,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막 아니하고 이런 거. 아 근데 농구보다는 전 다른 걸 봐가지고 맨날. 혜란아 그런 말로. 근데 진짜 나 너무. 괜찮아. 언니 진짜 안 돼. 그래. 거짓말을 못해. 그리고 혜란이가 네, 거짓말을 네. 못해요. 거짓말하면 티 나. 근데 소식은 제일 빨라. 언니 미국 나라고 이겼대요! 막 이러면서. 운동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대학 겹으로 다 얘가. 관심 있는 네, 관심 많아요. 관심 있어요. 지연이 얘기 잠깐 하면은 호주 좀 어땠어? 한 두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걸 좀 느끼고 그래도 재밌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대표팀 끝나고 일정은 뉴질랜드 리그에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리그를 가고 싶어서 이제 호주 리그를 그래도 거쳐서 이제 하려고 해서 간 거기는 한데 막상 또 호주 가서 경기 뛰어보고 하니까 호주 리그에서도 저한테 감사하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사실 유럽 리그에서도 연락이 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호주 리그에서 뛰어보면서 느낀 바로는 좀 더 단계별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호주 리그랑 뉴질랜드 리그랑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뉴질랜드 리그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뉴질랜드 그럼 시즌이 언제야? 9월에 소집돼서 들어가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되게 짧아요. 그러네. 네. 엄청 짧네. 네.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 리그 그 작년에 시합을 뛴 5명 선수가 그 시즌 끝나고 다 유럽 팀으로 또 오퍼를 받아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돌아오면 우리 은행으로 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해외 도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관심 있으신가 봐요? 아니 예은이가 당연히. 왜 예은이 관심 있어? 아 언니가 기를 쓰고 3년을 막 해서 뭔 소리야. 기를 쓰고 3년이야? 아니야 이거 잘라주면 이거 안 돼. 아니야 상관없어. 아니 전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너 3년 버틸 거잖아. 아니 이건 어쨌든 우리은행이라는 팀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규율도 좀 있고 운동량이 그래도 좀 많은 팀이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 혜란이가 봤을 때 어때? 3년 안에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프로팀 가면 서로 이제 서로의 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 어떻게 보면 혜란이랑 지연이가 가장 양극단에 있는 팀인 수도 있거든? 무슨 소리? 처음에 언니 들어가서 한 1년 하다가 이제 안 해요. 다 알고 나니까 이제 안 하고. 다들 그냥 말 안 해도. 네. 네. 말하지 않아도 이 언니 얼굴만 봐도. 시험 날 이 언니 얼굴만 봐도. 이렇게 눈물 닦아주고. 무슨 소리야? 너보다 덜 울었어. 아니 예은이도 되게 얼굴이 많이 밝아졌는데 내가 알기론. 왜 예은이 왜 밝아져? 아, 그럼 원래 밝았죠. 지금 너네가 다 프로 1라운드 1순위지? 오 그러네요. 그치? 지금 1-1 이렇게 차이지? 셋 다 화려하게 프로 데뷔도 하고 약간의 물론 부침도 있었잖아?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정말 많았죠. 있는 동안 계속 농구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그런 농구를 하기도 했고 일단 사실 농구를 배운다기보다는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프로 선수가 갖춰야 될 그 몸 상태나 뭐 마인드나 뭐 멘탈이나 그런 거를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먼저 정착을 시키고 농구를 더 섬세하게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진짜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진짜.
저도 언니랑 비슷한 것 같은데 프로에 처음 왔을 때는 언니들이랑 힘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로는 너무 좀 세세하게 하나씩 패턴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으로서 뭔가 언니들한테 이렇게 지시도 해야 되고 나이차가 뭐 10살 이상 나는 언니들한테도 제가 뭐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농구를 이런 식으로 했지만 또 프로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았고 되게 농구의 길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좀 많은 걸 좀 배우다가 그 시즌 좀 어렵게 좀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은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광주대학교가 농구를 제일 잘할 때야. 예은이가 그때 이제 뭐 김진희 선수나 뭐 장진 선수나 이런 선수를 보면서 되게 동경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 프로에 다른 또 잘하는 언니들도 많은데 개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높은 곳을 안 바라봤는지 나 사실 그때 그게 좀 궁금했어. 프로팀 언니들은 너무 위에 있는 언니들이고 일단 대학교 언니들이랑 하는 것도 일단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뭔가 그게 끝인 줄 알았나 봐요. 뭔가 끝, 거기가 끝. 그러니까 전 너무 작았던 거죠. 뭔가 세상을 모르고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건데 뭐 프로 뭐 이 생각을 진짜 좀 못했던 게 제가 19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애매했었단 말이에요. 그 수호쌤이 저 안 뽑아가지고 대표팀 못 갔으면은 좀 뭔가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표팀에, 19세 대표팀에 가서 뭔가 평가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또 너무 감사하신 분이죠, 갑자기. 네. 영상 편지하나? 네. 아, 올드해! 언니 너무 올드해! 어쩔! 아니, 근데 예은이가 나는 그때 당시 16세 때도 느낀 게 지금 엄청 좀 부끄러워하거나 좀 말수도 네. 조용한데 경기만 뛰면 얘가 눈이 돌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수비하고 공격할 때도 막 이 악물고 막 싸우고 하니까 난 사실 장점을 많이 봤거든. 애써 뭘 싸워요, 쌤? 왜 그때 눈빛에서 나 알지? 왜 몰라? 얘 빼고 다 알아요. 너 빼고 다 알아. 고2, 고3 돼서 이제 네가 미들슛 달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상주역에서 확 오른 거잖아. 그때가 자연스럽게 19세 네, 그때일 거고 혜란이는. 학년 1등에서 뭔가 이해, 수피아 이해라 하면 약간 그래서 얘는 좀 뭔가 남 눈치도 안 보고 진짜 장점, 진짜 장점 남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지 것만 해 맞아 그리고 우리가 광주에서 한번 훈련을 했었는데 혜란이가 지나가는데 그 학생들이 혜란이 보면 막 아,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뭔데? 말을 해봐, 눈으로 아,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자체가 되게 미션스쿨이고 이제 저희가 농구부가 좀 이게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학교 체육관을 다 같이 쓰는데 지나가면서 저희 농구하는 거 보고 그런 게 좀 많아서 인기가 있었지 않을까요? 저 학교가 인기가 있어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네. 너도 인기 많았어? 저요? 또 아니라고 안 한다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키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웨이트나 몸이 계속 좋아지니까 더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호주 갔다 왔는데도 다들 키가 또 컸냐고. 근데 제가 진짜 프로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몸이 너무 이게 왜소하니까 그때도 이제 몸을 키우는데 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또 호주에 막상 가니까 제가 너무 멸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웨이트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 왔는데 몸이 왜 이렇게 막 커졌냐면서 아, 저도 좀 들어요, 저도 좀. 언니 나 풀업 하는 거 얘기해줘. 대표팀에서도 이제 웨이트 같은 걸 하면은 팀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단 소속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 것도 해보고 저기 것도 해보고 뭐 저번 주에는 예은이랑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은이 웨이트 하는 거 보니까 막 풀업도 진짜 맨몸으로 막 다섯 개씩 땡기고. 웨이트 잘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막 대표팀 왔을 때까지만 해도 웨이트도 되게 약하고 해가지고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웨이트도 아 그치 잘했지. 혜란이도 몸 진짜 좋아졌어요. 체중을 좀 많이 뿌려고 나 하루에 다섯 개씩 먹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진다는 제가 항상 라면을 매 야간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칭찬 타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면 먹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몸을 진짜 잘 키워서 왔더라고요. 저요? 10kg 쪘죠. 근데 이렇게 뛰는 게 더 대단해. 그러니까 증량을 했지만 뛰는데 문제가 없잖아.
아무래도 허상윤 감독님이 기대 많이 하시더라고. 수비를 또 왕성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시더라고. 지금 우리 연습 경기 하고 있는 거야? 네, 연습 경기도 되게 초반인데도 많이 하고 지금 남자 팀이랑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팀이랑 대학교 팀이랑. 그 정도 학교까지는 안 가잖아, 대학교까지는. 그렇죠, 원래 대학교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감독님이 성대 감독님이랑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결과는 어때? 처참. 아니 성대랑 하면 이제 피지컬도 완전 진짜. 아 그치. 안 되죠.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저 성공적으로도 다 패스기를 자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자팀이랑 남자팀이랑 하면은 패스 잘리고 속공 주고 하면서 점수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감독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를 먼저 대비하시려고 그런 선수들이랑 연습 경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뭐 평가전이라도 한 번씩 하면은 좋을 텐데. 이번에 대표팀 지원은 좀 어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협회에서도 그렇고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려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대리님도 항상 나와서 저희 부족한 거 있냐고 항상 물어봐 주시고 또 옷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주시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 되게 힘든 점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지. 대표팀 항상 진찬 선수 좀 들어가가지고 좀 훈련에만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동 시간에 써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인 결과만 보고 여자농구 못한다 이렇게만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사실 선수들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이런 열심히 하는 자세들이 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표팀 같이 갔을 땐 또 얘가 언니였잖아. 난 얘 막내부터 봤는데 좀 어때 이 언니는? 그냥 맨날 뭐 감독님한테 칠칠 맞은 놈이라는 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언니가 생각 깊게 하는 걸 이렇게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물이 다른 언니다라는 걸 그래도 언니가 항상 좀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농구 외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고 또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언니를 잘 따랐거든요. 언니가 힘들겠지만 길을 잘 개척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잘 닦아놔라. 네. 진짜 안 돼? 기대된다. 나도 기대되는데. 그럼 더 못해.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끼리는 저 없을 때면 안 돼요? 잠깐 나갈까? 되게 밝고 되게 편견 없이 모든 그런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는 그래서 또 저희 얘기도 잘 들어주고 언니가 겪었던 것도 저에게 얘기해주면서 약간 인생 조언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워낙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또 애들이 너무 잘 따라준 것도 있었고 결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네들도 저만큼이나 농구에 관심이 많고 얜 모르겠고 얜 되게 밝아. 근데 사실 동생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전 좀 친구 같은 동생들인 것 같아요. 친구같이 막 대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혜란이 대부분 다 언니라고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생 같지가 않네요. 되게 지시도 잘하고요 저한테. 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아 해주세요 되냐 하자. 언니 이거 해야 돼. 얘는 가끔요 언니한테만 그러지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 그래서 편하게 해줘서 오히려 저 편해요 저는. 이 팀이 좋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비시즌에 다들 각자 쉬기 바쁜데 날 잡아가지고 이제 박수호 감독님이랑 이상훈 코치님 뵈러 근데 그때 또 지현이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딱 차를 끌고 애들을 또 태우고 오더라고. 그래서 아 멋있다.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언니가 뭐 이거 감독님 피셜인데 뭐 뭐야? 그냥 왜냐면 청소년 대표팀 때 아, 나 모르는 거 들어봤는데 청소년 대표팀 때 이제 처음 모이는 주장을 정하잖아요. 근데 뭐 주장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제 여섯 명 저희 밑에가 여섯 명이었어요. 당연히 언니들 쪽에서 누가 하잖아요. 근데 뭐 지현 언니가 제일 여기 제일 꼭대기 제일 끝에 서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이 근데 언니 거기 당당하게 딱 서 있어. 아니야. 또 그 얘기 하세요. 너 몇 년 막내했어? 6년. 너도 6년이나 했어 막내를? 네, 저 18살인가? 그때쯤 했던 것 같은데. 혜란이가 오히려 더 막내 기간이 짧은 거구나. 그렇죠. 응. 아 그래서 안 그래도 혜지 언니가 얼마 전에 저 보고 너 혜란이보다 나이 많아? 이건 뭔 소리야? 언니 얼마나 아니었으면 얼마나 관심이야? 내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 뭐야?
너네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준비는 했어. 뭔데? 아. 네? 아니 이제 보통 대표팀에 가면 안 된대. 아니 아니야. 핸드폰을 사용을 자유롭게 못 하잖아. 아 그렇죠. 그때는 다 휴대폰 쓰고해가고. 그렇지. 그럼 누구 핸드폰을 쓰게 꺼내고. 아니 샘폰. 보통 내 거를 쓰잖아. 아, 맞아요. 니네가 이걸 뭐해? 사진 찍어. 사진 찍잖아. 나도 기억도 안 나. 또 심지어 이게 연락처를 대표팀 이제 끝나갈 때 지으면 내가 연락처를 물어보잖아. 지현이는 내 핸드폰을 가져갔지. 너가 저장한 거야. 내가 저장한 게 아니야. 기억나요? 그래. 전혀 안 나요. 그럼 많이 오그라졌어. 나 뭔데요? 아, 어디가 이쁜데 언니? 이거 신기한 언니 아니에요? 전화해봐 지금 전화해봐. 아니야 예은이도 근데 예은이가 했어. 진짜요? 예은이는 좀 심플해 그냥 이렇게. 아 뭐야? 아 진짜요? 기억 안 나지?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세 명. 내가 했을 거라고? 네. 내가 굳이 이걸 이모티콘을 찾아서 내가 한다고? 지안이 나 립하셨어. 그리고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열 거야. 아 더 있어요? 이제 사진을 아니, 봐야지. 이건 혜란이 없어요? 이건 혜란이 그냥 청대 이혜란이야. 얘는 그때도 그렇게 심플했어. 청대 이혜란 제가 있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어, 근데 그때만 해도 혜란이가 나한테 맨날 상준쌤 하면서 엄청 장난을 많이 칠 때긴 한데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아, 저는 연락처를 잘 안 바꿔요. 다 옛날 팀이야. 원소속 팀. 이쁜 지현이 최악이야. 이쁜 지현이가 내 스냅백 모자를 좋아했거든. 지현 언니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지현이가 제일 많지. 휴. 혜란이는 몇 장 없더라고. 혜란이는 아마 트레이너 쌤들한테 많을 수도 있어. 얘는 치료실에 많이 갔고. 우리는 상준 쌤 방에 가서 뭘 많이 먹었지 막. 라면. 근데 그렇다고 내 방에 먹을 게 많았나? 근데 쌤 방에 가서 꼭 먹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에 와서 논 거지 같이 논 거지. 맞아, 쌤만 가서 항상. 네, 재밌었어요. 아 그래, 지현이 이게 스냅백 모자가 이거야. 나는 좋아요. 우리 친구 아니야? 나는 좋아요. 우리 친구 아니야? 야, 왜 이래? 왜 나도 심지어 눈썹이 없어. 그러게 왜 눈썹이 없냐? 와, 나 진짜 뻔뻔했다. 이게 제가 그때 당시 그 제 숙소예요. 애들이 늘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늘 연습 경기를 보고 애들이. 엄청 열심히 했던 시절. 아니 사진 보니까 기억났어. 기억나지? 우리 3등하고. 나 진짜 이쁜 척 많이 했네. 그만 그만. 나 머리 진짜 짧았다. 농구 인생 이제 인터뷰했을 때 지원이랑 같이 인터뷰한 이게 고3 때야. 똑같지 않아요 지금? 고3 때. 아, 이건 똑같잖아. 그치? 어 여기 제일 많이 달라졌어. 여기 없어 지금. 야 교정해서 그래. 아니 진짜 여기 이빨 하나 없어. 아 교정해서 그래. 아 근데 한쪽이야 너 이러고 있어. 아니에요? 한쪽이야 지금 뒤질래? 얘 이러고 있어 언니. 예은이는 근데 안타깝게 내 핸드폰에 사진이 별로 없고. 네, 예은이 귀여웠어. 예은이 이제 농구 인생 사진. 농구 인생 사진. 아 선생님 아, 뭐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은데? 귀여운데? 지현 언니가 제일 아우 잘 찍은 건가? 기억난다 이거. 이때가 나왔는데? 어? 어? 이때 허예은 기억나. 이때는 진짜 상주애 같아. 네. 아 그만 이제 혜란이. 아니 더 해주세요. 아, 이제 저게 다야. 너무 귀엽다. 이건. 아 선생님 그만. 짠. 귀여워. 혜란이 게 의외로 없더라고. 그때 이때 대표팀 때 사진을 별로 안 찍었어. 잘생겼지 혜란이. 아 신기했구나. 진짜 말랐다. 여기 인도야 인도. 기억나? 이런. 아, 인도야 인도. 인도. 아 오. 청소년 대표팀 애들이 보면 포즈 다 똑같아. 근데 사진을 그냥 많이 찍어. 꼭 센방 그 거울에서. 센방 거울. 센방 거울. 어, 진짜 충격이긴. 보내줄까? 아니요. 어, 보여주세요. 보내줘. 안 돼요. 얘 진짜 많아요. 이거 다행이다. 나 니네들이 엄청 질색팔색하고 싫어할 줄 알았거든. 질색팔색한 아,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기다려봐. 아, 쌤. 아니야, 내가 메모한 거 보려고. 예은이가 제일 막내야. 아, 얘 때문에 그래요. 아, 왜?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아니 혜란이가 막 지현이가 네. 혜란이 3점 없다고 막 게임 때요? 시즌 때? 어 시즌 때 언니 근데 기억 안 나는데? 쏴 그래서 이제 쐈어요 어. 넣었어 그래서 유 이러 그래서 야 국민이야 우리 감독님 아시오
네, 혜란이랑 매치업이 워낙 자주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말려요 살짝. 그래서 어? 막 혼자 막 이래요. 근데 옛날에 못 넣거든요? 넣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막 이러고 가요. 맞아, 막, 맞아. 막 이러고 게임 끝나고 나 넣어 땅. 언니들을 만나면 자꾸 저한테 자꾸 멘탈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은 언니가 야, 걔 나한테 줘 패스를. 스틸, 야 너 스틸 좀 올라가게 나한테 줘. 언니. 근데 거기서 이제 저 말려가지고 한번 예은 언니한테 패스 줬는데 야 잘했어 잘했어. 아 더 줘 더 줘. 이러고 계속. 아주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챔프전 때 1차전 때 이제 KB랑 경기를 하는데 얘가 먼저 나와서 뭐 드리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파란색 농구화를 신은 거야 얘가. 그래서 또 우리 편 해주려고 파란색 신발 신었어? 이래. 얘가 아 뭐래 막 이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긴 거야. 다음날 노란색 신발 신고 나와. 빨리 이게 의식해서 안 했어. 야 너 신발 뭐냐 얘가 갖다 버렸어. 바로 게임 끝나고 가 집어 던졌지. 파일통에 과연답다. 근데 사실 저희가 대표팀 때 약속을 한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희 꼭 이제 프로에 다 가서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 이렇게 같이 다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사실 저희는 너무 지금 행복하고 감독님 이제 딱 팀 되셨을 때도 제가 예은이한테 바로 전화했거든요 사실. 야 예은아 박성원 언니 감독 되셨대! 이랬어요. 그때 얘가 어떡해요? 뭐야 지금 지도자 이렇게요? 의심한 거야? 하여튼 해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애들도 딱 이제 훈련할 때는 운동에만 딱 집중해서 하고 또 나와서는 감독님이랑 대화하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지금 워낙 좋고 이 멤버로도 좀 이제 좀 끈끈해져서 성적도 계속 많이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표팀 오면 항상 좀 잘 못해갔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저는 최우선인 것 같고요. 멕시코 가서 좋은 성적 잘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과정이니까 예은이도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말한 대로 안 다치면은 잘할 거야.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요 우리. 감사합니다. 얘는 정 없어요. 네가 저거 아니야? 네가 저거 했다고요? 어. 5년 뒤에 또 불러주세요. 5년 뒤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럼 오기 싫다고요?